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투자가 얼마나 이러면 힘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그냥 한 방에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3월달 기사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의 랜드마크 빌딩에 한국 정부의 돈을 위탁받아 가지고 미래 에셋이 대체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1800억 정도가 물린 겁니다. 저는 보스턴에 이름도 이 건물을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대단히 잘 지은 건물인 모양입니다. 1800억을 날리게 된 겁니다. 1800억을. 오늘 보니까 9월 4일 6개월이 지나가지고 전액 손실 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1800억이 날아간 겁니다. 투자가 이런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단박에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돈을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정권회사 가운데서도 거의 여러분들 넘버 3 안에 드는 데가 미래에셋인데 미래에셋 내에 대체 투자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러면 이 빌딩에 투자할 때 조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름 터지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이름들 공실률이 늘어난 것까지는 예상을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초유의 사태니까. 그래서 이런 빌딩 가격이 30% 정도 급락을 했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날린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 시가가 이런 30% 정도 급락을 했네요. 3월 달에 문제가 불거졌고 5개월 만에 원금이 전액 손실이 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제 같은 사람은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40부터 시작해서 자기 손으로 밥을 벌어먹었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까딱 잘못하면 그냥 가는지 어제 신문 보니까 폭스바겐이 여러분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더구만. 폭스바겐이 이제 현대자동차에도 밀렸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돈이 아마 이제 그런 이제 보니까 대개 여기 보니까 청약저축납입금 건축인허가로 나오는 그런 납부금액 부동산 소유권 이정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 이런 걸로 조성이 되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인 겁니다. 이걸 날려버린 겁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 기금이 생기면 어떻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기금이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많이도 썼네요. 주택 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장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원했던 돈들입니다. 청약저축납입금 이런 것이 1800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가 참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보도에 떠오른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토부가 여러분들 기금을 운영을 맡겼는데 이걸 이제 여러 회사에 분산해서 맡겼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개 이제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 다음 국내 대체 투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이 유형재화에 주식이나 채권 외 투자하는 겁니다. 해외 대체 투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은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2022년 빼고 운용회사가 돈을 제법 많이 벌어준 겁니다. 2020년은 34%까지 벌었고, 2024년은 28%까지.
해외 주식도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성적이 9% 벌었고 2021년에 31% 벌었고 2023년에 22% 벌었고 2024년에 15% 번 겁니다. 국내 대체 투자도 상당히 성적이 괜찮습니다. 해외 투자만 여러분들 손해를 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그냥 단일 종목을 선택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위험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대부분 한국의 자산운용사들한테 분할해가지고 맡겼을 건데 다 잘했는데 해외 대체 투자가 여러분들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 5% 뭐 이런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1800을 넘기게 돼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그 베테랑 자산운용업계 초전문가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시장 상황이 나쁘게 되면 전체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간 거죠. 어쨌든 이 대체 투자는 또 자산을 다각화해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주식이나 채권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익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인프라.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2021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게. 한 지금까지 56조 정도 누적 잔액이 쌓여 있는데 이제 2024년도에 12조 7천억 정도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니까 그 가운데 이제 상당수가 이렇게 적자 상태가 되는 거. 리스크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